웬 불쌍한 친구가 하나 나오더라고요. 그게 바로 저였어요. 어떻게 불쌍하게 눌러야 되는데요? 못하시잖아요. 아 진짜 말 안 통하네. 왜 장애인은 늘 똑같은 식으로 나와요? 혜수씨 안 나오잖아요. 원샷. 안녕하세요 여러분, 한솔입니다. 오늘은 시각장애인이 되고 제가 방송에 나갔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사람들이 한솔님 왜 이렇게 방송에 안 나오세요? TV에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댓글에 많이 달아주시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. 제가 방송에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간 적이 있는데 와 너무 좋아 이게 아니고 진짜 뭐지? 아니 이런 걸 시킨다고? 어 뭐야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건. 충격 오지게 먹었던 경험이 있거든요. 지금 바로 이야기해볼게요. 제가 시각장애인이 된 지 지금 14년 차가 됐는데 처음 시각장애인이 됐을 때는 한창 힘들 때였어요. 근데 그 힘들었던 이유가 진짜 말할 사람도 없고 제가 고등학교를 자퇴했으니까 아 진짜 심심하다. 좀 재밌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. 그러면서 복지관에 다닐 때 복지관에서 방송을 이렇게 매칭을 해줬어요. 다큐멘터리에 한번 출연해보지 않겠냐. 저는 너무 신났죠. 아 내 삶에 좀 재밌는 일이 드디어 생기는구나. 그게 저는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했어요. 다큐멘터리에 출연하게 돼서 진짜 너무 기뻤어요.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아, 내 재밌는 모습,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촬영을 했어요. 와 진짜 촬영을 1박 2일 하루 종일 하더라고요. 하지만 전 재밌게 했죠. 지금처럼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했어요. 방송 날짜를 알려주셔서 저는 아, 방송 어떻게 나올까?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TV 다큐멘터리를 딱 틀었는데 웬 불쌍한 친구가 하나 나오더라고요. 그게 바로 저였어요. 진짜 그 친구가 점자를 탁탁탁탁 탁 찍는데 한솔씨는 갑자기 시력을 잃었습니다. 시력을 잃은 한솔씨는 열심히 점자를 배우고 있습니다. 한솔씨는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꿈을 향해 눈물을 닦으면서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뭐 뭐야? 왜 이렇게 불쌍하게 나왔어? 왜냐면 제가 선생님이랑 농담 따먹기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답편지 뭐 그래 그렇다 치자.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지하철이 어둡잖아요. 근데 제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. 물론 보이는 게 없었죠. 근데 제가 빛은 느낀단 말이에요. 아 눈부셔 했는데 갑자기 PD님 왈. 왜요? 어디 문제 있으세요? 어디가 많이 아프시구나. 아 저 그런 건 아니고 갑자기 빛이 들어오니까 좀 눈이 아프네요 라고 했는데 앞에 말 다 자르고 눈이 아프네요. 아 뭐야 이거 악마의 편지? 그러면서 눈이 아프지만 한솔 씨는 열심히 꿈을 향해 또 달려갑니다. 제가 저를 보는데 너무 짠하더라고요. 처음에는 시각장애인이 되고 너무 힘드니까 이게 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만큼 못 보여줘서 이런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나서 제가 대학교에 가서 또 다큐멘터리에 출연하게 됩니다. 드디어 내가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줄 수 있겠다. 왜냐면 제가 장애를 겪고 몇 년 흘렀고 제가 지금처럼 할 때였거든요. 그럼 너무 재밌게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. 자신 있게 아 저 하겠습니다. 그때 주제가 키오스크였어요. 키오스크로 이제 영상을 찍는데 불쌍하게 눌러달라는 거예요. 장난치나 진짜. 그래서 왜 불쌍하게 눌러야 돼요? 못하시잖아요. 아, 못하는 건 맞는데 그치? 왜 불쌍하게 눌러야 되는데요? 아, 못하시잖아요. 아 진짜 말 안 통하네. 못하면 불쌍하게 해야 돼요? 제가 영상을 찍다가 그때는 당당하게 제 이야기를 할 때니까 아니 그냥 인터뷰를 따세요. 제가 왜 이걸 못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. 아 그것까지는 괜찮다고 그냥 막 못하는 거 그냥 보여달라고. 아 진짜 개짜증나네. 이거 주작 아니에요? 주작이 아니고 연출이죠. 아 연출인 건 알겠는데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것도 그럼 넣어주세요. 알겠어요. 일단 인터뷰 따요 그러면. 땄어요. 자 그리고 방송이 되는 날 봤죠? 역시나 답변지. 아 나 다큐멘터리 절대 안 찍어. 아 진짜 사기꾼들 라고 생각을 했어요. 다큐멘터리 PD님들 보고 계시면 아 죄송해요. 저는 모든 다큐멘터리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진짜 좋은 다큐도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. 진짜 있는 그대로 현실을 보여주는 다큐도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건 제가 충격을 먹었던 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는 걸 좀 알아주셔라. 아무튼 다큐를 안 찍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 제가 있는 그대로 안 나오니까 너무 서운한 거예요 솔직히. 그러면서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. 그런데 그때 제가 아는 선생님이 저에게 전화를 한 통 주셨어요. 한솔아 시각장애인들이 버스를 타기가 힘들지 않냐. 시각장애인이 버스 타기 힘든 현실을 보여주고 싶다는 방송이 있다. 너가 여기에 출연해보는 게 어떻겠냐. 아 근데 저 다큐멘터리 다 출연해봤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던데요. 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좀 잘 될 수도 있으니까 너가 한번 잘 생각해보고 선택해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길래 제가 고민을 했어요. 근데 현실을 보여준다고 PD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오케이 하겠습니다 하고 겨울 2017년인가? 그때 버스를 타러 갔어요. 그날의 한솔이는 깨닫지 못했습니다. 다큐한테 아직 덜 맞았다는 사실을. 실제로 시각장애인이 버스를 타기 힘든 건 팩트거든요. 번호가 안 보이니까 잡기 힘들고 쫓아가다가 타려는 버스를 잡았죠. 버스를 타기 위해서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카드를 찍는데 카드가 찍힌 거예요. 오 대박. 저 원래 카드 잘 못 찍는데 이거 뽀록 터졌어요. 이런 인터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었어요. 근데 PD님이 갑자기 내리세요 한솔씨. 근데 왜요? 지금 잘 찍으셨잖아요. 에?
아니 근데 제가 이유를 말할게요. 아니요, 내리세요. 어, 왜요? 내리세요 일단. 아, 알겠습니다. 내려서 안솔 씨, 잘 찍히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일단 타가지고 어딨지? 더 많이 해주신 다음에 그 카드를 빙글빙글 그 근처에서 허우적 거려주셔라. 이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. 물론 제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. 실제로 어딨지 하는 경우도 있고 허우적 거릴 때도 있죠. 근데 무조건적으로 그것만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더라고요. 뭐 잘 찍을 수도 있고 못 찍을 수도 있고 그거는 상황 따라 다른 거고 인터뷰를 넣으면 되잖아요 솔직히. 아, 한솔 씨 뭐가 힘드셨어요? 뭐가 어려우세요? 어, 지금 운 좋게 찍히신 거예요?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한솔 씨 내리세요. 허우적 많이 거리세요. 나를 그냥 불쌍한 장애인 한 명으로 여기다 갖다 놨구나. 물론 이걸 통해서 버스가 변하면 참 좋겠지만 아, 현실적으로 왜 타기 어려운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. 아, 네, 너무 열내네. 죄송합니다. 그래서 저는 그때도 좀 아, 너무 짜증과 충격을 겪고 제가 한 PD님께 도저히 안 되겠어서 여쭤봤어요. 아, PD님 근데 계속 영상 촬영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? 왜 장애인은 늘 똑같은 식으로 나와요? 그랬더니 한솔 씨, 총각 안 나오잖아요. 네? 아니 근데 시각장애인이나 다른 장애인들도 예능 나가면 안 돼요? 예능 나가서 웃길 수도 있고 외국에서는 예능도 나오고 장애인이 막 영화도 나오고 주연배우도 하는 사람도 제가 봤거든요. 한솔 씨, 방송국은 아니야. 방송국은 아무튼 시청률이 중요해요. 저 근데 그거엔 동의해요. 물론 시청률 중요하죠. 유튜브한테도 조회수가 중요하잖아요. 그럼 영원히 장애인은 다큐멘터리 그것도 무조건 불쌍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냐는 말이죠.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, 진짜 내가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다,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사람들한테 재밌게 보여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니까 전 너무 즐거운 것 같고 제가 증명받았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제가 재밌는 걸 했을 때 사람들이 어 재밌다 해줄 때도 너무 기분이 좋고 한솔 씨 그건 안 돼, 한국에선 불가능이야 이런 말들을 했는데 아니라는 걸 어떻게 보면 증명해내고 있는 거니까. 옛날에는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시대에서는 진짜 아니잖아요. 강의 갔니? 그래서 저는 진짜 사람들이 왜 방송에 안 나오시냐, 더 많이 TV에 나오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예능에 더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좀 다양한 카테고리, 다큐멘터리도 진짜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, 정말 그런 방송이라면 저는 많이 나가고 싶어요.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곳들에서 초대를 안 해주셔서 저를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이 제가 많이 TV에 나올 수 있게 많이 밀어주세요. 그러면 제가 TV에 나가서 웃겨볼게요. 물론 제가 개그맨은 아니지만 진짜 재밌게 저의 이야기를, 저는 자신 있거든요. TV에서만 맨날 시각장애인이 자꾸 선글라스 끼고 같은 이미지만 나오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아, 이 주작이네, 시각장애인 아니네 이러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를 여러 곳에서 좀 보여주셔야 된다. 아무튼 오늘의 결론, 한국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TV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. 안녕.